아무래도 학창시절 때부터 그 선배님들의 연기 작품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뭐 다른 후배 배우들과 마찬가지로 뭐 되게 처음엔 좀 신기했어요. 신기하고 아 진짜 이러려고 배워온 게 아닌데 진짜 이렇게 빨리 만났다고 해야 되나? 뭐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놀랐고 일단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스타셔가지고 그 아무래도 조금 개인적으로 선입견 같은 게 없을 수가 없었는데요. 근데 그게 진짜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라고 들을 정도로 아 뭐랄까 너무 인간적인 면들을 너무 많이 봐서 오히려 더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진짜 어떨 때는 그 뭐 가족들에게도 못할 그런 질문들을 선배님들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제가 의지하고 촬영하면서 따랐고요. 성우 형 같은 경우에는 뭐 스크린이나 TV에서는 어렸을 때 보지 못했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 굉장히 사랑했던 연극 한 편이 있는데 그때의 주인공으로 연기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학교 친구들이랑 후배들과 같이 두 번, 세 번 보러 간 연극이 있었어요. 근데 영화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또 다른 신기함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저는 촬영 내내 되게 꿈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. 다 만나고 싶었던 분들과